SBS 라디오.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라 불리는 이 강력한 용어가 의미하는 실제 정의는 무엇이고 갈등을 집단 학살이라 부르는 시점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집단 학살이 아르메니아인에게 일어났고 아르메니아인 이후에 히틀러가 집단 학살을 했으며 그 이후 저는 집단 학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라는 용어의 창시자 라파엘 렘킨입니다. 그는 1944년 이 용어를 만들어낸 폴란드 출신 변호사로 그리스어 접두사 인종을 뜻하는 제노스와 라틴어 접미사 사례를 뜻하는 사이드를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이는 일부분 홀로코스트에 대한 대응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전의 역사적 사건들을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렘킨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데 수백,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 집단학살학자협회 회장인 멜라니 오브라이언 박사는 렘킨의 캠페인 덕분에 1948년 집단학살이 인정되고 국제 범죄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 학살 협약, 제노사이드 컨벤션입니다. 집단 학살은 국가적 인종, 민족 또는 종교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로 저지른 일련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특정 집단 학살 범죄에는 살인 범죄와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또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어린이를 옮기는 범죄가 포함되고 여러 다른 범죄도 나열돼 있습니다. 집단 학살 협약의 당사국들만이 이 조약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 중 153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해당 국가들은 본질적으로 조약에 따라 집단 학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집단 학살 조약을 위반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그 책임은 개인 책임에 대한 형사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는 국가 간 분쟁을 판결하는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단 살해 협약을 포함한 조약에 대한 분쟁이 포함됩니다. 국가나 개인을 법정에 세우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과정으로 보일 수 있으며 그 결과 집단 학살에 대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원 명령에는 배상을 포함해 폭력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 또는 이주한 사람들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것 등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학살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과 상황에는 수백여 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국제법 사라 윌리엄스 교수는 이들 중 소수 사례만이 법적 인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집단 학살은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다른 범죄들까지 기소하는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단 4건의 사건만이 집단 학살 협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만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국가는 스스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국가들을 통해 집단 학살을 저지른 국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효율적으로 보고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명백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한편 2023년 9월 다른 국가들의 개입이 이루어진 사례로 호주를 포함한 32개국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집단 학살 사건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이 시스템의 또 다른 결점, 즉 지나치게 느린 처리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절차적인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무언가가 시작된 때부터 완전히 합리적인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7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입니다. 특별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원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단 학살을 종식시키려는 간헐적인 명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개인에게 집단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ICC는 개인의 형사 책임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호주 법원이 살인 혐의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사건을 살펴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설립된 지 22년 동안 집단 학살에 대한 체포영장을 단 한 건 발부했습니다. 그것은 2009년 다르푸르 집단 학살 당시 수단 공화국의 오마르 하산 아마르 알 아파시르 대통령에 발부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고 법정에도 서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단 학살을 증명하는 데는 그만큼 많은 정치적, 법적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국제법의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항상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범죄와는 다른 방식으로 감정적인 애착을 지니고 있으며 저는 그것이 위계를 나타내며 범죄 중에 범죄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정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대학교의 인권 및 국제법 마수키 네시아 교수는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라는 용어가 항의와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It's often treated as if it should be something that's decided by courts or that 종종 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일인 것처럼 취급되거나 이 협약이 집단 학살의 유일한 기준점인 것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의 대규모 학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일 용어로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시아 교수는 집단 학살이 매우 강력한 단어라고 말합니다. 쉽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용어는 심각한 학대에 대한 다양한 사건을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시아 교수는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는 1948년 국제 범죄가 된 이후로 논쟁이 되어왔지만 항상 엄격한 법적 정의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상 논쟁이 되어왔고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집단 학살에 대한 개념이 20세기 중반에 시작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500년의 역사입니다.